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3월 2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밝힐 수 있는 해안을 가지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텐데, 자, 일단 중국도 오늘 2.4%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니케이도 오늘 7%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1248원 24전으로 내려오면서, 뭐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언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환율이 안정을 좀더 찾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겠다는 얘기죠.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8.6%, 그리고 코스닥이 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다 크게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8% 올라가는 것은 정말 이것도 모처럼 많은 일인 것 같아요. 약 13년 만에 처음 아닌가, 그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오늘 증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이었는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부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환율을 조정하는 거죠.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이쁘게 좀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1번, 이제 금리를 조정하면 통화량이 조절된다. 자, 그 2번은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빠지고, 그죠? 대신 통화량은 늘어나겠죠. 통화량이라는 게 전화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통화, 통용되는 가치, 화폐의 단위를 많이 늘려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라는 것은 이자라는 얘기거든요. 이자를 낮추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가치는 내려가고요.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자를 올리면 은행에 예치되는 금액들이 또 많아지니까, 그때는 또다시 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또 가치, 통화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통화량을, 지금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약세를 불러올 수 있겠죠. 오늘 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1270원, 1280원대에서 1250원대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돈이 되겠죠.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달러가 꾸준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세 기조를 보였다. 뭐 이렇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일 뉴스가 나왔던 것이 JP모건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30%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거품인 걸 알지만 돈을 찍어내서라도 일단 해결하겠다. 지금의 이 난국을 해결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사실 미국은 좋죠. 뭐 경제가 안 좋아지면 거기 돈 찍어내면 그만인 거고, 대신에 그에 따른 여파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머징 마켓에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뭐 세상 편하죠, 사실. 뭐 깡패입니다.
지금은 상당한 돈을 지금 찍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이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570포인트가 계산 결과로 나왔었다, 그죠? 그래, 1,266.65에서 9,838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대한 파동에서 조정은 바로 6,570포인트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지지를 현재 밟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90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이 167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가 권역이었던, 자, 1983포인트. 그럼 거기에 대한 1290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 1290포인트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슈팅이. 자,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666에서 3393까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2350포인트가 잡히는데, 지금 이 2350포인트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밑에. 그만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여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 2750포인트인데 그 밑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것을 말아 올려가지고 2750포인트까지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정부 정책이 꾸준하게 들어가고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면서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하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 대신 상방도 제한적인, 양방 자체가 제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박스권에 대한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제한 양적완은 앞으로도 좀더큰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지금 현재 권역 자체에서 하방으로 조금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회가 생겼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아온 외국인 연속 매수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800억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자, 사실 이 매도 자체가 어차피 뭐 3시 반 이후에 지금 드러났던 매도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두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한 4,600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투신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과 왜그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가 드러났다는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4,600억 가량의 매도가 드러났고, 지금 투신은 지금 1,7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금액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펀드 물량이 될 확률도 높고요. 또 특히 자산운용사로 다시 한번 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정보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개인에 대한 매도가 드러났다는 건 이건 별표 세 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 개인들이 그냥 매도를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요거 이제 신용거래융자 잔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20일, 3월 23일까지 오늘 이제 진행이, 요게 3월 23일이죠.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더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30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한 번만에 지금 다시 한번더큰 차이를 벌리면서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신용거래에 대한 융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상당 부분 해결이 되면서 시장은
급등 양상을 보였던 부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사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미국의 심리적인 안정을 좀더 붙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용거래에 대한 융자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상당한 탄력을 붙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더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월 19일 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저가가 여기 찍혔거든요. 그리고 상단 자체는 1600포인트로 이 자리에 또 찍혀 있습니다. 1610포인트로 우리가 계산 결과 그렇게 나왔었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992포인트에서 2607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 자체가 1610포인트예요. 일단은 19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변동폭이 상당 부분 생겼었고, 그죠? 1990포인트를 기점으로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움직여 왔죠. 요번에 다시 1610포인트로 내려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인트 밑으로는 밑꼬리가 달릴 수도 있죠. 결국에는 지금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봉으로 돌아와 가지고 장 중에 우리가 그 3월 19일 날 저가가 1439포인트였는데 종가상으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장 중에는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장 중에는. 하지만 종가로는 이 자리 밑으로는 잘안 깨질 것이다. 저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일단 1610포인트가 다시 한번 붙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곧장 다이렉트로 오르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우리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항상 빠져 있을 때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거는 뭐 어제 방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24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파동이 지금 이루어져 왔죠. 여기에서 하방 자체 우리가 510포인트, 509포인트 정도가 드러나는데 결국 이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좀더 하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좀더 붙여도 이 자리 자체가 또한 번만에 돌파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도 밑에 있는 이 420포인트와 그리고 상승했던 510포인트 이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계산 결과대로 시장은 진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방이 좀더 커졌을 때는 시장이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양상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더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지금이라 빨리 들어가 볼까요? 아, 빨리 올랐을 때 지금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항상 이게 우리가 공포에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1600포인트 밑으로 분할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음봉으로 길게 뻗어져 있으면 손이 쉽게 안 나가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를 본다면 어떻게 해서라든 조금이나마라도 사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빠질 리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13년 만에 오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공포 심리에 자극받아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 시장을 이탈하시거나 시장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제일 아쉬운 것이 그분들이죠.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빅스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요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뽑아낼 때 다시 한 번 더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위치다. 이대로 그냥 양봉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윗꼬리 말 그대로 우리가 83.48 엄청나게 올랐죠. 85.47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57까지 빠졌습니다. 공포지수가 이만큼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양봉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낼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하지만 그때 찍었던 저가까지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반등 가능성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포를 극복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한 바닥은 좀 드러났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계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하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무작정 여기서 1000포인트까지 빠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는 이 하방 경직성을 조금씩 보이면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자체가 여기서 V자 반등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V자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점점 세분화되는 시장 안에서 좀 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예를 한 개 들어서 같이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SK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죠? SK이닉스에 대한 반등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과 SK이닉스에 대한 매출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마트폰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SK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텔을 잠깐 보시면요. 인텔에 대한 주가는 지금 5일선을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똑같이 2019년 5월 달에 저가 권역을 다지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를 밟고 넘어왔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볼까요?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왔습니다. 5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아, 현대, 우리 SK이닉스 볼까요?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 5월 달에 대한 저가를 다지고 이 자리에 대해서 찍고 올라왔습니다. 자, 5일선 올라타고 강하게 올라왔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2019년 5월 달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 찍었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보다 SK이닉스가 왜 좀 더 많이 올랐냐, 좀 더 강하냐. 물론 개인들이 그만큼 샀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인 거고요. 객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해외 애플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자. 애플 주가는 어때요?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지금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 강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밤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병행되는 업체입니다. 그럼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실적에 대해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건 반도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반도체 부분 자체가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을 주고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낸드와 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들 자체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대응을 해줘야지만 좀 더 시장에 대한 베네핏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DRAM 가격인데요. 2019년 6월 달에 28,500원이었던 DRAM 가격이 8기가짜리 DRAM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3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반도체 업황,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상당한 반등 추이를 앞으로도 이어낼 수 있다. 그럼 이 주가들이 당분간 주가가 한번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빠진다면 우리가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여기 이거 하면서 여기 안에 내용으로 공포를 극복해야 기회는 또 온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 1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방은 충분히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댓글이라든지 방송에서도 시즌의 게시판도 막 한 번씩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따끔하게 그분들을 다 데리고 못 간다. 어차피 그분들은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뭐 3만원, 28,000원까지 간다 그런 말은 대꾸도 안 했어요. 사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돈을 못 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공포를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염병 자체가 잠깐 수그러드는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확산이 되더라도 하방 자체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1400포인트, 144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그 하방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800포인트 간다, 500포인트 간다. 그런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봐요. 지금부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시장 자체는 강하게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두 달만 기다리더라도 제가 가족분들한테 되게 지금 빠르면 한 달이고 늦어도 두세 달 안에는 올라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2년 얘기하고 3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못 버티고 저도 못 버팁니다. 저는 제가 못 버틸 수 있는 얘기는 남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두 달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승부는 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 이제 본전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출까지 껴가면서 크게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올라 빠졌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관망하다가 복구가 되었다. 아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끝날 것 같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아쉽겠죠. 아이고, 정말 14년 만에 온 기회였는데 나는 그 기회를 한 번도 못 살리고 위기만 맞았었구나 가 될 거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신 분들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아, 이번 연도 벌이 다 끝났다. 몇 년 만에 벌 수 정말 몇 년 만에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한 번만에 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올라왔다고 오늘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주가는 항상 빠질 때 분할 매수와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그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기회는 또 올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조만간 올 건데요. 온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니면 장기 투자하지 뭐.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같이 한 번 더 볼 텐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셀리버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셀리버리가 다행히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좀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족분들한테만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워밴드를 조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급등했죠.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에서도 좀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오늘장에서 이 세 가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좀 더 반등에 대한 여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 때문에 MLCC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볼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미국의 넷플릭스가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V자 반등을 지금 형성을 해내고 있고 그만큼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스트리밍에 대한 품질을 낮춰버렸다고 하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작업체로서 컨텐츠에 대한 제작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반등을 좀 더 날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좋은 미국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소식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인 신용 잔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통화 스와프하고 추경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경기 부양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이런 돈을 푸는 행위는 반드시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났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공포를 이겨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